레밍턴 거기 국립공원에 산다고 그 되게 이쁜 친구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친구죠. 와, 여러분들 여기 호주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레밍턴이라는 친구랑 마론이라는 친구랑 머레이라는 친구랑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레밍턴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와, 여기 늑대거북 플래티넘 친구도 있고. 잘 찾아보세요. 저기 있다. 와, 이쁘다. 이 엄청 고가 종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고가로 알고 있는데. 와, 여러분들 이게 민물가재인데요, 색깔이 진짜 이쁘죠? 네. 겁쟁이라고요? 이 친구도 거의 한 20 정도 이상 자라지 않나요? 네. 와, 25 정도 이 친구가 제가 최근에 좀 접하면서 알게 됐는데 레밍턴 국립공원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진짜 발색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마리를 한국에서 볼 수 있었는데 소심한 지 굉장히 빠르게 도망갑니다. 와, 그리고 제가 오늘 겸사겸사 와서 입양을 할 친구인데 바로 머레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엄청 많이 커지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지는 머레이라는 친구입니다. 태즈메니아라는 친구는 첫 번째고요. 이 친구를 제가 오늘 한 마리 입양해서 갈 예정이에요. 이 친구는 사이테스 서류나 뭐 다른 증서가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식 수입된 친구이고요. 제가 한 마리 이따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혹시 얼굴 나오셔도 되나요? 네. 아, 와,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게 있을 줄 모르고 왔는데 이게 민물가재고요. 와, 자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마론이죠? 네, 마론. 마론이라는 민물가재인데요, 호주에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와, 여기 형님께서 지금 키가 워낙 크시고 손도 엄청 크신데 물렸다가는 손이 막 부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건들지는 못할 것 같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민물가재입니다. 이 친구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머레이가 이거보다 더 크나요? 네. 와, 무게로. 와, 이럴 수가. 자, 이 친구가 사실 호주에 가서도 잘 볼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 근데 이거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키우시는데 진짜 엄청 잘 기르시고 계신 것 같고 엄청 힘이 세고 건강해 보여요.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와, 지금 보시면은 현재 수온이 13도인데요 아,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성장보다는 개체 건강을 더 위해서. 아, 얘는 원래 17도에서 커요. 아, 6도에서 17도? 네. 보통? 아, 되게 저온 종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블루마론이라고 해서. 와, 발색 보세요. 와, 유튜브에서 봤던 게 다 여기 있네. 지금 보시면은 발색이 꾸밈없이, 하나도 꾸밈없이 되게 파래요. 와, 진짜 이쁘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만 봐도 발색의 화려함이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와,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색깔 최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재 입문 단계인데 이거를 입문하자마자 이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인데요. 머레이 사러 왔다가 횡재했습니다. 아, 와, 여기 보시면은 방 하나를 보통 이렇게 물방울로 하나 만드셨는데요, 되게 놀라운 것은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키우신다는 게 되게 부러워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허락받고 찐 거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에 머리 들어있어요?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머리 찍게. 이게 보통 어느 정도 기르신 거예요? 1년 정도. 1년이요? 아, 저도 1년 정도 기르면 저 정도는 크겠네요, 그래도. 우와, 오, 나왔어.
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지는 머리 친구인데 한 1년 정도 기를 신 거고 아직은 애기라서 발색이 화려하진 않은데 가시가재 중에서 굉장히 멋있는 친구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얘는 이제 머리는 유아스타쿠스. 네. 유아스타쿠스. 네, 다 쿠스예요, 쿠스. 아, 쿠스로 끝나는구나. 여기 CRS도 아기자기하게 키우시고 계시고, 오, 이거 이쁘다. 이 부상수초. 개인적으로 이 부상수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데 여기 진짜 많네요. 네, 여기 막구피랑 열대어들도 소소하게 기르고 계시고요. 아, 이천 갔다 오신 거예요? 와, 여기는 마타마타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 와, 이거 진짜 자연 친화적인 자연이랑 똑같은 사육 환경. 와, 여기 있다. 이 친구가 바로 마타마타 거북입니다. 이 친구도 엄청 많이 커지잖아요. 거대하게. 와, 딱 잎사귀랑 비슷해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 귀여워. 베이비입니다, 베이비. 지금 여기 위에도 머레이랑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시고요. 이게 소소하게 수입도 하셔서 축양도 하시고 기르시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거 하나 하고 싶네요, 진짜. 와, 저기 안에 거북이도 있었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와, 이게 보시면은 진짜 문도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기 가시거북이죠? 네, 가시거북. 한 쌍인가요, 얘네도? 네. 와, 가시거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가 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순 가시거북입니다. 사이즈가, 오, 이 정도면 아성체라고 하시고요. 보시면은 물속에 있는 것보다 육지생활이랑 이제 약간 반수생 거북이 식으로 육지성이 좀 더 강한데, 온두라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온두라스가 한 마리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키우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여기 집안에 작은 비바리움을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재밌겠죠, 여러분들. 엄마예요, 90%의 엄마. 아, 얘가 모세, 모... 모개체예요. 모개체구나. 자, 여러분들 저기 보이세요? 저기에 가재가 한 마리 있는데 저게 볼케이노인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의 원조라고 해야 되나? 시초죠? 거의 우리나라 시초의 90% 정도를 이 친구가 태어난 개체들이 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되게 놀라운 게 취미생활이긴 한데 진짜 아마존이나 약간 그런 강에서 이제 볼법한 유목들이랑 세팅으로 와 굉장히 멋있게 잘 해놓으셨어요. 제 아로하나랑 아 얘요? 아 얘가 찬나구나 생각해보니까 찬나 여기 두 마리가 보이고 이게 아래쪽에 이제 폴리베들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 우렁이에요? 아 우리나라 왕우렁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발색이 또 색다르네요. 여기 알났다. 왕우렁이가 번식까지 했어요. 여기는 좀 따뜻하게 해놓으셨네요. 아, 여기는 만지면은 전체적으로 방 자체는 추운데 물은 따뜻하더라고요. 여기 열대어들이 지내야 되니까 28도로 설정해놓으셨고요. 네, 전기세가 작살난다고 하시네요. 와, 역시 대단합니다. 안녕.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건가시 뱃목이요? 검은가시 뱃목. 아, 와, 이 형님 되게 목에 가시가 있잖아요. 네. 와, 여기 약간 멍게처럼 가시가 있어요, 목에. 이거 숙가시. 와, 진짜 독특한 거 되게 많이 기르시네요. 암수 맞죠? 나 가시. 아, 그리고 암수 되게 좋아해. 번식 한 번씩 하시려고. 번식 없었다. 오줌 쌌어요? 고개를 접어서 넣는. 네, 신기하다. 저기 뒤쪽에 핫존도 있고 저쪽에 이제 만약에 산란하면 진짜 산란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다 구비해 놓으셨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여기
오, 아 그래서 이게 있었었구나. 안 나오잖아요. 아 보통은 몇 백으로 해야 돼요? 아 천 정도 나와줘야 되나요? 경도가? 네. 한 수를 딱 하고 나면. 와 드디어 제가 사실 다른 가재들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가재를 지금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 머레이를 보고 제일 키우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채집도 우리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지금 가재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확 끌어올렸는데 드디어 머레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올해 여름쯤에 채집을 갈 계획을 지금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르고 나중에 채집편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되게 천천히 올려주셔야 돼요. 아 천천히요? 아 지금 여기 형님께서 저한테 한 마리 선물 주신다고 하시는데 와 암수까지 어 수컷이에요? 어 진짜요? 오, 딱 한 쌍이네. 얘가 정식. 이거 박해요. 아, 정확히 명칭이 뭔가요? 혹시? 레드크로우. 레드크로우요? 아. 되게 구하기 쉬운 가지. 와, 자, 여러분들. 진짜 엄청 좋은 구경 했죠? 지금 왼쪽에는 머레이고요. 오른쪽에는 레드크로우인데 선물로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호주 채집기를 제가 계획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